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오늘 아침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. 대통령 재가를 거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. 민주당이 오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발언대에 서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의원들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.